For years past, 지난 세월 동안, she had looked from this strange point of view. Look at입니다. 그 사이에 from view까지가 들어있고요. 이런 격리된 시점, 시각, 사회로부터 유리된 동떨어진 시각으로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보았다. 뭘 보았냐면, human institutions, 인간의 제도, 그리고 whatever priests or legislators had established, 목사라든가 아니면 입법자들이 성립시킨 그 모든 것들, whatever, 그 모든 것들을 look at, 보았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공동체의 성원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사람의 시각에서 이걸 보았다는 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criticizing all with hardly more reverence.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비판하면서 바라보았다. 그런데 비판할 때의 태도라는 것이 hardly more reverence. 거의 좀처럼 더 많지 않은 존경심으로 뭐 비교를 하고 있냐면요. Than the Indian would feel for the clerical band, the judicial rope, the pillory, the gallows, the fireside, or the church. For 이하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청교도 식민지 사회에서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Clerical band 하면 목사의 제복의 띠이죠. 그 다음에 판사들의 옷. 이거는 성직과 관련되는 것. 아니면은 사회에서 사회 유지에 중요한 판사나 치안 관련된 입법 행정 조직. 그리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내려지는 처벌. 과 관련되는 게뭐 필로리라든지 필로리는 앞에도 나왔지만 죄인한테 씌우던 그 칼입니다. 목하고 손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면은 교수대 갤러우스. 아니면 이제 가정적인 장면이죠. The fireside, 집안의 불가라든지 아니면 교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인디언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인디언하고 거리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인디언들이 존경을 못 느끼겠어요? 그렇듯이 이것에 대해서 인디언들이 느낄 법한 것보다 거의 더 많지 않은 존경심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다 비판했다. 그러니까 거의 인디언과 다름없는 시선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헤스터가 비판을 했다. 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tendency of a fate and fortunes, 그녀의 운명과 운들의 경향은 had been to set her free, 그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다. The scarlet letter was her passport into regions. 주홍 글자는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passport, 통행증이었다. 어떤 지역이냐면, where are the women dared not tread? 다른 여인들은 감히 밟지 못했던 그런 영역. Shame, despair, solitude, 수치, 절망. 고독, 이것들,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지금 말한 shame, despair, solitude가 되겠죠. 이것들이 had been her teachers, 그녀의 스승들이었다. Stern and wild ones, 엄격하고도 거친 스승들이었다. And they made her strong, 그리고 그것들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taught her much amiss, 그녀를 상당히 그릇되게 가르쳤다. 가르쳐서 강하게 해준 면이 있기는 한데 가르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 사회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 규범을 가르치거나 하는 걸 텐데 이건 완전히 격리된 시선과 시각과 태도를 갖도록 가르쳤다는 말이니까 가르쳤대 잘못 가르쳤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The minister on the other hand, 반면 목사는 had never gone through 이런 것을 겪지 않았어요. An experience 경험을 calculated to lead him beyond the scope Calculated부터 received loss까지는 묶어서 명사 뒤, 그러니까 unexperienced 뒤에 PP로 붙어 있는 구문입니다. Calculated, 계획된, 뭐 하도록, 그를 인도하도록, beyond the scope니까 그 범위, 너머로, of generally received laws.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법칙의 범위 너머로 그를 인도하도록 계획된 경험을 겪은 바가 없었죠.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 내에서의 경험만을 했을 뿐입니다. 그 겪은 바가 없어요. 딱한번 있었죠? 헤스터와의 관계. 그 얘기를 뒤에 합니다. Although, 비록, in a single instance, 단한 번의 사례에서, he had so fearfully transgressed. 그가 그렇게나 두려워하며 어겼었죠. One of the most sacred of them. 그것들. 그것들은 the generally received laws,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것들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sacred 형용사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뒤에 laws 이런 걸 붙이면 되겠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법 중에 하나를 두려워하면서 어겼었다. 그러나
This had been a sin of passion. 이것은 열정의 죄였지. Not of principle. 원칙의 죄는 아니었다. Nor even purpose. 심지어 목적에 따른 죄도 아니었다. 그 뒤에는 sin of principle, sin of purpose 이런 구문을 염두에 두시면 될 텐데요. 뭐냐면 열정에 따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지었지. 원칙상 그게 옳다고 해서 지은 죄도 아니었고 또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저지른 죄도 아니었다는 거죠. 양심에 따라서 난 그거 싫어.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짓는 죄가 있을 텐데요. 이건 어쩌다 보니까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된 거지 원칙도 목적도 거론하기는 어려운 그런 죄라는 말입니다. Since that wretched epoch, 그 비참한 시기 이후 He had watched, 그는 주시하였다. With morbid zeal and minuteness, 병적인 열정, 열성과 세심함으로 minute는 꼼꼼한 세심한이란 뜻이죠. 그 명사골이고요. 네, 이걸 가지고 Not his act. 요거는 watch it의 목적어인데요. 목적어로 his act. 그가 왔고 그런데 요것에는 not but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ot his act. 그의 행동이 아니라 but its breath of emotion. 모든 숨결, 감정의 모든 숨결. 그것을 주시하였다. 병적인 열성과 세심함으로. 관찰의 대상이, 주시의 대상이 뭐였냐면 행동이 아니라 왜냐면 행동은 어때요? For those, it was easy to arrange. 이 those는 arrange 뒤에 목적으로 놓으시면 되겠고요. those는 act입니다. his act. 그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행동이 주시의 관찰의 대상이 되진 않았고 감정의 모든 숨결이 그리고 his every thought 모든 생각이 주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여나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에 있어서 또 어떤 법칙을 어기는 일이 생길까봐 늘 노심초사 그런 상태의 목사가 지내온 거죠.